노래가 이 정도 남아있으면 참. 분명히 어제 밤에 지나갔대요. 무서웠죠. 가장 큰 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병만족을 엄습해온 또 다른 한계 상황. 먹어야 힘을 쓰는데 먹지 못하니까. 사냥할 건 없고 우리를 사냥할 건 많고. 야! 야! 야 그쳐 봐! 어디? 그 가만 있어! 알았어! 그쳐! 알았어! 그쳐!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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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껴야 돼. 갈수록 하루하루 갈수록 더 더워지고 밤에는 더 추워지는 것 같아. 짜증나. 너무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다들 좀 예민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상황들. 3일째인데 점점 눈물이 없어지는.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스스로 좀 아쉬운 것들도 있고 조금 그래가지고. 과연 백만족은 무사히 생존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백만족이 향하게 될 또 다른 도전지. 이 고성은요 창피하거나 부끄럽거나 체력하고 전혀 관계 없어요. 절대 이거는 혼자 끙끙 앓을 필요도 없고 얘기해 주시죠. 아름다움도 되게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트레킹의 최종 목표 지점인 복순도 마을은 백두산의 1.3배 그리고 한라산의 2배에 해당하는 높이로 험준한 산세와 깊고 날카로운 협곡들은 트레킹 일정 내내 병만족을 괴롭혔습니다. 길이 좁으니까 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죽어. 진짜 죽어. 오문길 대장님, 그분이 정복한 산 반도 못 온 거 아니야? 그치. 몸부림 쳐도 힘드네. 내 짐을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육체적인 힘든 것 중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선생님 오셨어요. 바로 잠시만. 좀만. 답사할 때 처음 시작에 그 체력의 컨디션이 아니잖아 지금. 상태가. 그죠. 답사할 때 되게 빨리 걸었는데도 괜찮아. 이 배낭의 대무게를 들고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서로의 짐을 덜어주며 한 발 한 발 히말라야를 정복해가는 병만족. 그리고 목적지에 펼쳐진 코발트빛 보물. 복순도 호수. 너무 아름다웠어. 어머, 저 설경가서 구름과 저 호수와 그냥 그림이나 사진으로만 봤던 그런 히말라야.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너무 추운 거.
순간 이렇게 쫙 쪼그라드는 느낌 있죠.